불타는 청춘 이현을 이현수 작가 안면인 십장에 사진 불타는 청춘 방송 화면 캡처 데일리스타인 김윤지 기자 가수 이하늘이 첫 등장부터 웃음을 안겼다. 이하늘은 9일 오후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김국진, 강문형, 이현수, 고본승 등과 대마도로 겨울 여행을 떠났다. 홀로 먼저 대마도로 출발한 이하늘은 부산항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 낚시계의 아이돌답게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로부터 사진 촬영을 부탁받았다. 낚시를 한 지 15년 되었다는 이하늘은 1년 중 41에서 51을 대마도에 재류한다고 전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하늘은 이현수를 보고 손지창 형수님 아니냐며 질문을 던졌다. 안면인 식장애가 있다고 밝힌 이하늘답게 배우 손지창의 아내 오현수와 착각한 질문을 던지자 이현수는 저는 이현수다. 닮지 않았는데 라고 답했다. 이하늘은 엄청 예쁘시네요 라며 수습에 나선데 이어 결국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현수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놀라움을 안겼다. 이현수의 일본어 실력 덕분에 멤버들은 일사천리로 렌트카를 빌렸다. 이날 방송은 닐슨 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 평균 일부 60% 2부 7.1%를 기록했다. 김윤지, 제이, 네트, 데일리, KR